0017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소드입니다. 소드의 테마는 철강이, 가, 있습니다. 소드, 은,는 1956년 설립된 동사는 표면 처리강의 제조, 임가공, 각종 철판의 생산가공 및 판매업, 수출입업,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석도 강판의 제조 기술을 해외에서 인정을 받아 플랜트 수출을 중국에 두 차례 한파 있으며 신규 시설 투자의 증가로 인하여 매년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있음 석도 강판의 제조 기술을 해외에서 인정을 받아 플랜트 수출을 중국에 두 차례 한파 있으며 신규 시설 투자의 증가로 인하여 매년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56년 6월 신화실업 주으로 설립되어 아연도 철판 시설 가동을 개시하였으며 1988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본사 및 서울시 구로구의 서울사무소, 경기도 화성 팔탄 더구의 발안공장을 갖추고 있음 대시 국내 시장의 주석도금 강판은 동사와 K지동부제철, TCC스틸이 대부분 공급하고 있으나, 최근 저가 수입재의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재무 대시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주력 주석도금 강판의 국내 판매 증가와 판가 인상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유연가율 하락과 대손충당금 환입 발생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증가에도 기타 대손충당금 환입 증가, 외화환산 관련 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내수 경기 개선으로 식품관, 부탄관 및 에어로졸관 수요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건설 투자의 확대로 일반관 수요 역시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소드의 시가총액은 37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소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113위입니다. 소드의 상장 주식수는 121만 4,878주입니다. 소드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소드의 퍼은 4.3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9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7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3,42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09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3배, 37,3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3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 원, 2억 원, 5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 원, 5억 원, 58억 원입니다. 소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4번지 96%이고 유보율은 571.2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드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650원보다 2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0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드의 종가는 3,850원이며 주가가 소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드의 종가는 3,850원이며 주가가 소드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소드는 거래량 12,23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7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76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276주, 대신에서 212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538주, 한화에서 94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321주, NH투자증권에서 220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16주, DB금융투자에서 111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0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84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52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철강 관련주 소드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